안녕하십니까.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김은경 씨를 모셨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예. 반갑네.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예. 북한의 불쌍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. 남자들. 남자. 세대주들. 예. 위주로. 그래.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북한에 있는 남자들, 남편들 위주로 볼 때 북한 남자들 역시 여자들 못지않게 불쌍하고 또 불쌍한 인생들이야. 보면 볼수록. 그 김정일 때문에 그렇지. 다 그래. 예. 그 스트레스를 여자로서 다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몇개 살린 것 같지만은 내 남편도 끊없는 스트레스에 휘둘려 있었거든. 술을 엄청 마시고 담배를 엄청 피우고 북한 남자들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마시잖아.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속상한 거를 인식하든 안 인식하든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 게 북한 남자들이거든. 그건 김일성 족속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. 근데 그 불쌍한 남자들이 이제는 북한의 공장 기업소가 다 서버려서 할 일이 없다나니까 그거 할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니까 그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또 장난이 아니거든. 북한에서는 예. 남편을 버려먹이고 자식을 버려먹이고 악착같이 뛰는 여자들이 그 남편이 무기력해 보여서 불평이 얼마나 많네. 예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예. 이런 말이 돈다고 그러잖아. 장마당에서 아침에는 동상이고 점심에는 반신상이고 밤에는 송장이라고 그래놓잖아. 예. 그럼 아침에 동상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? 이래 서 있자니까. 아침에 깨나서 그러자면은 뭐 직장을 한 게 다 문을 닫았지. 이 머리 구리는 사람들도 다 어디 나가 벌어먹을 수 있게 뭐 또 환경 자체가 딱 막아놨으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 어디 집안에 딱 앉아있고 서서 왔다 갔다 돌아가고 이러니까나 동사이라고 이렇게 그때 표현하던.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제 생각에는 마누라가 밥하고 또 뭐 남편 입이다 뜯어있고 새끼들 입이다가는 또 조금 뜯어있고 뭐 마누라는 무슨 조금 여러 여러 빈대꽃이 막 먹고 또 이렇게 볼라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사이라 한 것 같아요. 그건 남자들이 직장 나가서도 할 일이 없고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서서 서성거리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. 갈 데도 없지. 예. 저녁에 이렇게 후 왔다 보고니 옆집에서 이 집은 내일 아침 때거리 모여. 때거리 모여 이 말이 내일 아침에 먹을 게 뭐 있는가 이 말입니다. 그 지경이니까. 그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그 김일성, 김정일이 그 동상들 있잖아. 그래도 그 말이 또 퍼진다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제압하고 그래. 그런 건 그래도 없었습니다. 예. 안 그래요? 동사이라 했는데. 동사란 건 어제 김일성인데 이따가만 쓰는 동사이게 했는데.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저게 장마당에서 그 마누라들 그 제 북한식으로 안가이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니까 지나가는 농담삼아 웃기느라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동상 점심에는 진상이라 그러나 이렇게 밥사 이렇게 뭐 이렇게 차려진 식사 이렇게 마누라 대접해 주는 거 먹는 것도 그 남편들은 얼마나 고마워요. 그렇지. 예, 그렇지.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이 절반만 나오니까 반신사를 할 땐가 그게 앉아 먹는 게 또 꼴보기 싫으니까 점심에는 반신상이라고 또 그러겠구만. 나는 이게 죽게 헤매면서 네 밥 차려놓는데 그 소리 혼자 가야 하고 있다가 또 떼스가 앉아서 어쨌든 마누라 받아먹으니까 죽이든지 무슨이든지 어쨌든 직설을 해야 하거나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 신세. 그렇지. 야. 그럼 밤에는 송장이라고. 송장이라고. 그냥 이렇게 후, 이렇게 엉가고 다 이렇게 늘어져서, 그래서 이렇게 시달린 차를 이렇게 보자 있거나. 그렇게 맥을 팍 풀어놓고. 그것도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힘들거든. 정신적인 스트레스가. 그럼 밤에는 송장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잔다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맞는 게 남자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세고 식생활이 낙하기 때문에 그 40대 후반만 지나가면 남자들이 반짝업도 못해. 야, 우리 동네 어떤 일인가? 야, 그 남편이 그때 우리 집에 어떻게 훌드라서리 이렇게 우리 나그네가 그랬디다. 야,
내일이는 뭐 명절이거나 술 한잔에 좀 두부라도 좀 먹고 내일 저녁에는 그래도 이 집은 사랑하겠어야. 그러니까 나, 예, 우리 나가라 이런 거예요. 어. 어째 그 집은 어째 뭐 딱 내일이라야 딱 예, 사랑하는 거거나. 야 맥이 있어. 먹은 게 있는 거 아니야. 뒤에 가 가. 얼마나 불쌍합니까? 가정생활에서 기가 차서리고 가장 예. 중요한 밤생활에서 그 능력을 다 상실하고 예. 과중한 스트레스와 그 주접이 드는 마음 때문에 그건 야. 벌써 40대 중후반만 넘어서면 북한의 남자들은 정말 이 부부생활 한 데서 송장이 돼버리는 거야 아예 아, 예. 이사님 이장 생각해보니까 그 낮에는 이렇게 마늘 아들이 다 시장에 나가서 그저 한 끼 두 끼 벌 거라도 이렇게 벌잖아요. 그래 힘들게 후 들어왔는데 그 조금 좀 안 하래도 줬으면 원해하고 들어왔는데 모든 남편들이 맥이 없어서리 진이 빠지고 늘어져서 자는 거 보고 이제 벗가 송자이라 했겠습니다. 그래 그거야. 그랬겠습니다. 북한의 김일성 족속은 모든 북한의 남자들까지도 인격적으로도 파괴하고 예. 육체적으로도 파괴해버리고 정신적 감정 모든 육체를 다 빼앗아가 다 마비시켜놨어요. 아야 예. 그 북한의 야하. 남자들 정말 가정생활하는 남자들 정말 불쌍합니다. 북한 체제 운영하는 데서 노동당원들 남자가 많고 군대도 남자가 나가고 북한의 모든 간부군은 그저 남자가 98%라고 보면 돼. 군부 사람들은 군문 사람들은 몽땅 떨겠대요 하고 다 사람들을 억지로 그렇지. 나가겠다고 자진하는 것도 없고 모두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그저 김일성 이름을 내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나가서 너희처럼 일하고 이러고 무슨 맥이 있어 무슨 살아이고 무슨 마누라로 뭐 줄 벗겨 주고 안아주고 그러겠어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아, 너무 가슴 아프 너무 가슴 아프지 우리가 여자들만 희생자인 게 아니라 저 체제의 남자들도 끝없는 희생자들이야. 똑같은 사람, 똑같은 남자들이고. 그렇지. 야, 저 딱 북한만. 그렇지. 저 김일성 때문에. 내 우리 외삼촌이 중국 연변대학 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이었거든. 중국 공산당원이야.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뭐여 막 굶어 죽고 그 개국개방 전에 남자들은 술 먹는 게 일이었대. 술을 계속 먹고 개혁개방돼서 좋은 세상을 들어서니까 제일 먼저 다 죽더래. 너희 북한도 문제라는 거야. 북한 앞으로 잘 살게 되면 야 절반은 죽어나갈 거다. 이러더라고. 그때 잘 살면 길에는 벌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 파괴되어 있다는 거야. 북한 남자들 봐. 마누라가 악착같이 식량 구입에 나가가지고 쌀 보러 오면 곧 돌아가고 나가서 술 바꿔다가 깡술을 먹고 앉아있잖아. 그게 다 스트레스 결과거든. 이렇게 살아오는 북한의 남자들. 북한이 자유화돼서 좋은 세상이 소강이 비칠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을 확률이 있다고 우리 외삼촌이 중국 신뢰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. 이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야. 김일성 족속의 망고의 제약, 저 나라의 아들들을 우리 이 민족의 아들들을 그렇게 육체적으로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파괴하고 이 모든 스트레스가 북한의 남자들은 엄청 세. 그 두 마디 한 파기 싸붙잖아. 별치도 않는 일을 갖고도 제 새끼를 죽게 패고 마누라를 죽게 패고 그 강도 보내 앉아있고 김일성을 패고 김일성은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가정에다가 가정에다 다 스트레스 풀어버리는 거야 북한 남자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봉기를 못 일으켜 그 뭔가 뭐 확신이 된다면 어떻게든 결사가 되고 봉기를 이어줄 수 있는데 그마저 차단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이거든. 그저 김일성 족속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배급제에 길들여 있는 북한 주민들을 아무 예고도 없이
하루아침에 배급을 딱 잘라버린 거야. 그 과정이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야. 그 야, 과정은 있습니다. 북한 여성들이 순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북한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아들들이 순환의 역사이기도 해. 이건 우리 항상 잊지 말고 북한이 자유화될 때 북한 남자들이 어떻게 길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먹여 살릴 지혜를 찾아나가고 북한 자유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나갈 것인가, 여기에도 우리가 적극 기여해야 될 것 같아. 기자님 이거 봐세요. 우리 형제가 지금 구형제인데 그 수많은 형제를 다 공개 죽이고 내 아버지 엄마를 다 60도 못해서 다 목숨을 끊어 나게 만들어놨고 그 옆에 있는 사촌 어촌 친척들까지 다 굶게 죽고 다 병들어 시들시들하게 해서 눈을 죽어 다 깜게 한 저쪽 우리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어. 그저 김일성은 그랬잖아. 자기는 대로 이어 충성 달한데 자 우리 의지는 대로 이어서라도 이 법복을 예. 다 해야 돼. 김일성 족속에게 예. 뭐든지 예. 물어야 돼. 예, 오늘 이렇게 북한의 남편들 저 땅에 가장으로 앉아있고 어엿했던 남편들을 아침에는 동상, 점심에는 반신상, 저녁에는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김일성 족속의 죄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.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